저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시간 아끼지 말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시작은 어제날을 버리는 거라고요. 내일이 씨앗은 오늘입니다. 오늘 다시 안 돌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이 시간 수립 다시 안 돌아옵니다. 1년 후에 돌아오니까 오늘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축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사정은 이따 듣기라고 1960년대 70년대 가슴 노래 히트가 되면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그 가수의 노래를 영화화해가지고 영화의 주인공부터 취재네. 그러니까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겸해서 경진이 모셨는데 그 당시 빨간불 아가씨 이정표 이렇게 앞만 보면서 묵묵히 친구를 지키면서 후배들 다녀버리고 동네들 잘 있냐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묵묵히 인상도 잘하시거든. 우리 1970년대 온통 대한민국 빨간불 아가씨들에게 물결을 일으켰던 매력적인 저음가시죠. 대한민국 여심에 그 여성들이 여성 사로잡았던 거 지금도 참고 계시대요. 영예 위원장, 남일희 위원장님 또 축하의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만 이 인적 저작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우리 일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만 하더라도 가수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혜택 받는 사람이 작곡가하고 작사가만 굉장한 돈을 돈이 지불이 된다. 근데 우리 이 가수들은 어떻게 된다? 아주 인접 저작권 해가지고 조금 그저 그분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을 지불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우리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리죠.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가수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작곡가, 작사가 아무리 그분들이 좋은 곡을 했더라도 우리 가수들이 노래를 좋게 잘 불러서 PR해서 큰 히트곡을 남기지 않으면 그 곡들은 사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수의 이 저작권도 인정을 해주는 곳이 바로 가까운 일본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편곡자까지도 편곡 아렌지만 전주 간주 잘 만드는 편곡자까지도 우리 이 작사가 작곡가 가수만큼은 못 받더라도 편곡자도 상당한 한 70%의 그 저작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곡을 잘 안 할 수가 없고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만 작곡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편곡도 맡아가지고 얼마나 잘 하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일본 곡들 들어보면 편곡이 기가 찹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말이죠. 그분들도 저작권을 의식을 해서 좋은 작품을 남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합니다. 근데 뭐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이 가수들이 트로트 가수들이 특히 늘 이 마이크만 잡으면 제가 그 좀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트로트 가수들의 순환 시대가 와가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 전부터 쭉 이렇게 가수들이 이해가 없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분야의 우리 아이돌 가수들. 이 가수들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한 위치에 두고
우리나라를 모르는 그런 다른 조그마한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를 최고 기억을 다 하고 또 특히 스마트폰 뭐 이런 이 저 예, 유튜브 시절이 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가수들이 굉장히 이 세계적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트로트 가수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일이 없습니다. 술집, 죄송합니다. 술집 이야기를 해서 이 업소 같은데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들 조금 비싼 가수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장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 활성화 돼가지고 잘 했던 그 시절이 우리 전두환 대통령 누가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그 시절이 굉장히 일도 많았고 또 돈벌이도 좋았고 굉장히 또 이 음악적인 그걸 펼칠 때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사장이 돼가지고 이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점점 해가지고 지금 술집 같은 데는 한 1개월 계약해 놓으면 한 6개월 정도를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출연하고 이걸 계속 해가지고 날짜를 30일, 30일 맞춰서 이렇게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데 나가가지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가 없죠.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데뷔해가지고 한참 인기 있을 때는 그때는 극장 쇼 무대라고 쇼를 꾸미려고 하면 인기 있는 가수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간 가수도 필요하고 코미디도 필요하고 또 무용도 필요하고 또 연주, 그 실제로 연주도 하고 지금 또 연주인들이 또 순환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정말 어려운 게 저희들보다 더 합니다. 연주인들은 왜냐하면 MR 음악을 직접 가지고 CD만 가지고 한 명 가하면 물론 이 문화가 발달할수록 이렇게 변천이 되어가는데 우리 트로트 가수들이 조금 연구를 하고 뭉쳐가지고 또 정부에 부탁도 하고 이래가지고 트로트 가수들이 좀 더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화사하게서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을 우리 오영록 위원장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또 특히 이 지금 조금 있으면 올 텐데 석현 이사장 석현 이사장이 그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만나면 말이지 그 어떤 형님 어떠한 우리 트로트 가수들이 말이지 좀 활성화돼가지고 대우를 받고 말이지 수입이 좀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없느냐고 굉장히 이 걱정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 애처롭게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릴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건축 계통에 있는 국회의원도 불러가지고 자기 또 사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만 보니까 이 1년에 몇 차례 그 행사를 하는데 그냥 한두 개 행사만 정부에서 돈이 조금 나오고 정부 지자체에서 조금 나오고 그 이외의 행사는 전부 자기가 어디 가서 구걸하고 말이죠. 자기가 이 빛나는 일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르더라고. 요즘 또 보니까 이거 어디지 중국이 한인각에서 한 그 행사도 말이죠. 어디 가서 구걸을 얼마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디 가서 공익을 위해서 그거 하는 것도 그거 하고 12분 더 공익을 수고를 하면서 돈을 얻어가지고 그 행사를 치르는 거 안타깝기도 하고 내 웬만하면 내 그날 경기에 나빴는데 내가 착승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여하튼 우리 트로트 순환의 시대를 빨리 벗어나서 이 터널을 빨리 벗어나서 우리 트로트가
가수들도 활성화돼가지고 좋은 날이 우리들 기대하고 또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 누가 만든 노래인가? 누가 부른 노래인가? 세월을 가도 노래만 남아있잖아요. 그치? 인생을 잘 이해하는 길이다. 우리들의 동안 얘기 같은데, 오늘 똘똘 뭉쳐야 될 것 같아요. 가수들 서로의 권리를 찾고 잘 사는 우리 이제 부자 가수 마을을 만듭시다. 네. 자, 이제 이사장님 잠시 오면 축사를 듣도록 하고요.